네, 안녕하십니까. 어머니 한동화 원장입니다. 아, 지금 아기는 HS 자반증이죠. 알레르기성 자반증 중에서 복통 관절통 신장염을 합병하는 자반증을 HS 자반증이라고 합니다. 급성기를 좀 힘들게 이렇게 겪고 있었네요. 지금 이제 보통 급성기는 이제 평균 한 2주 정도까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. 나타나게 되고 관절통이나 복통은 없어지고 자반만 기복을 보이면서 좋아지게 됩니다. 머리를 긁는다. 자반증 때문에 이렇게 두피에 뭐 소양감이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근데 뭐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제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드름처럼 이렇게 종기가 이게 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쪽과 관련성은 있을 것 같고, 대구시면 이제 근처에 글쎄요 뭐, 이제 뭐 어디를 뭐딱뭐 추천해 줄 만한 한의원 없습니다. 다만 한의원을 찾으실 때 일반 한의원보다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나 면역 질환 위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한의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그런 쪽을 한번 이제 방문을 하셔서 뭐 상담 치료를 해보시면 좋겠고, 지금 상태에서 뭐 한방 치료를 하시게 되면 자반도 효과적으로 빨리 들어가게 되고 재발률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치료는 꾸준하게 하셔서 이제 8주에서 한 12주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증상이 사라져도 하시는 게 전체적인 면역체계를 안정시켜서 재발을 방지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그뭐 다른 쪽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셨겠지만 동물성 지방질, 또 인스턴트 좀 줄이시고, 자연식 위주로 많이 하시고, 그러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안정을 취하는 건뭐 이미 다 아시겠죠. 그래서 자반이 많이 줄어들어서, 육아는 쪽으로 개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자반이 줄어들었다고 하면, 그때부터 활동량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늘려서 활동량을 증가시키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, 아,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싶은 시점은요, 증상이 사라져서 100% 활동을 해도 2주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쯤, 아, 이제 재발을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멀리 계셔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, 근처에서 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.